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3분기 주가 조정을 좀 받아왔던 엔터 기업사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됐는데요.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주가 수준까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SM은 3분기 그리고 하이브와 JYP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신인 그룹들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8개 팀이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데뷔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모멘텀에 더해서 매크로 이슈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기존의 아티스트들 컴백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시즌으로 들어왔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신인 그룹들의 데뷔에 따른 실적 성장 구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매력적인 뭐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블랙핑크 관련된 뉴스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 YG를 좀 제외하고요. 기타 기획사들의 비중 확대를 어느 정도 생각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K-POP은 지난 10년간 두 번의 구조조정 성장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팬덤을 확보하면서 연간 2-3천억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시대가 이미 왔고요. 3단계 단계인 뭐 미국 등의 글로벌에서 현지 대비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뭐 한국 기준으로는 라이즈가 100만 장 이상의 데뷔 앨범은 미치는 엄청난 효과를 확인했고 4분기에 YG의 베이비 몬스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는 하이브의 아일릿 그리고 하이브의 남자 그룹 플레디스 그리고 JYP 남자 그룹 라우드 프로젝트 등이 데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인 그룹들에 대한 흥행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엔터 기획사 가운데 뭐 컨센서스라든지 실적과 관련된 미스를 상대적으로 하지 않았던 종목이 역시 JYP입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07억 정도로 전년비 4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봅니다. 잇지나 엔믹스 그리고 지오 등의 컴백 앨범 313만 장 그리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의 월드투어 약 32만 명과 2분기에서 이연 반영되는 트와이스의 스타디움 투어 4회 등이 이번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3분기 진행한 스트레이키즈 일본 돔투어 및 니즈와 준호의 아레나 그리고 돔투어 합산 54만 명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앨범 100만 장은 4분기 반영을 가정하고 있고 레깅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A2K 그러니까 미국 현지화 프로젝트 관련된 비처의 연말 정식 데뷔 전 마지막 비용 중도 반영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에는 재차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JYP에 상당히 기본적인 우리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리즈의 한국 데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와 잇지의 11월 컴백 그리고 3분기 일본 공연 등이 방영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JYP에 있어서는 향후 9개월 정도가 실적 상향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JYP 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점 그리고 4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